오후 시장 분석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. 네,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도 시장 상황이 약세입니다. 오후 시장에는 좀 어떻게 대비해보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오전 시장이 하락폭을 좀 줄이는 건 긍정적인 모습이 있지만 이 기술주가 중심이 된 종목들 이 하락이 조금씩 깊어져 있고요. 뭐 이 깊어진 부분이 사실 만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시장의 우려감들을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.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돼서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이 조정이 좀 깊이 나왔었죠.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는 있는데요. 미국 시장과의 차이점을 조금 살펴본다라면 이 미국 시장의 하락폭이 좀 더 깊었고 국내 시장의 하락이 좀 더 얕은 그런 모습입니다. 지난주에도 국내 시장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 미국 시장만큼 깊진 않았었고요. 그리고 조정폭이 좀 완화가 되는 모습들이 오후 시장이 많이 펼쳐져 있는데요. 뭐 물론 오늘 시장 같은 경우 한 원달러 이 거래대금은 우선 상당히 많이 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이 거래대금이 지난주에 하락하면서 7조 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고요. 오늘 같은 경우 7조 원 하회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. 그만큼 거래대금은 많이 줄어들었고 눈치는 많이 보고 있는 이런 상태이다 보니 금융투자 뭐 굉장히 큰 매도 는 아닙니다.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한 1,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 금액 대비해서는 하락이 그래도 꽤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부분들은 매수세가 좀 약하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이고 눈치를 본다라면은 기술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경계감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달러원 환율이 1,300원, 1,33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. 1,330원 아래였는데요. 1,337원 60전입니다. 오늘 11원 70전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이 원달러와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. 달러 강세에 금리 강세였죠. 채권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3%에 육박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마찬가지의 현상들이 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.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 찾아본다라면 외국인의 순매수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3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좋았었던 뭐 이 운수 장비 쪽 자동차 쪽의 분위기가 좋다라는 점들은 국내 시장이 좀 긍정적이고요. 그리고 이 미국 시장에서 좋지 않았었던 기술주라든지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오후 시장에는 이 지금 지수에서 크게 변동하기보다는 이 정도 지수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여전히 기술주의 낙폭을 뭐 드라마틱하게 줄이는 그런 시장까지는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시장과 환율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좀 이번 주에 가장 좀 중심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이나 관련주도 어떤 게 있을까요? 우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 오르는 종목들이 지금 정유주 관련해서 SOIL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죠. 이 정유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. 특히 SOIL 같은 경우 이 8월 초부터 해서 8만 5천 원 정도 주가에서 상당히 빠르게 10만 원 정도 올라가 있고요. 뭐 정유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의 하락보다는 이제는 이익단의 회복 그리고 향후에 대한 우려감 감소 그리고 이 수소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뭐 현대차와 기아, 현대차는 소폭의 약세, 기아는 소폭의 강세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.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든지 배당 매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신재생에너지와 자동차 관련 업종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와 오후 시장 분석해 봤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